북진! 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배우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일 기동군단이고 전시에 제일 먼저 평양으로 진격하는 군부대인 7기동군단입니다. 원래 7기동군단의 전신은 1969년에 창설된 동해안경비사령부입니다. 7기동군단은 1982년에 창설한 부대입니다. 수도사단과 제20보병사단을 각각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기동군단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듬해 1983년에 군부에서는 기동작전을 하여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부대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1983년에 작전계획 502704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작전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주도의 북진통일을 주로 담고 있는 작전계획입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이기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담으려면 북한군은 분쇄하고 평양까지 점령할 수 있는 군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현재의 제7기동군단이었죠. 제7기동군단은 1983년에 공격에만 집중하는 기동군단으로 변경되게 되었고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강력한 탱크와 기계화보병, 포병들로 구성된 기계화보병사단을 두고 있어서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으로 평가받고 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제7기동군단에는 맹호부대라고 불리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2신속대응사단,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라면 이 제7기동군단이 보유한 전차만 해도 800여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현역으로 운영하는 전체 전차수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차들이 약한 전차가 아니라 K2편 전차나 K1A2 전차 같은 강력한 전차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장갑차는 1600여대이며 다연장 및 자주포는 450여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K21 보병전투차나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들도 이곳에 우선 배치되기 때문에 7기동군단 의 중요성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갑전력 절반이 이 7기동군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각 사단의 포병화력도 웬만한 유럽 국가의 자주포 세력과 비슷하거나 웃돕니다. 유럽은 일단 구소련 붕괴 이후 꾸준히 군비를 축소해와서 외형 전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7기동군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형 무기와 포병수를 늘려가고 있죠. 거기다가 7군단은 여기에 군단급 부대로는 유일하게 강습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2강습대대라고 해서 유사시 적진의 해교 침투에 후방 교두보를 확보하거나 제7기동군단 군단 전차 부대를 유도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또 일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제2신속대응사단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펼치기 때문에 제7기동군단이 전시 때 엄청난 활약을 해줄 것이라 믿어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7기동군단의 기갑전력의 절반에 집중하고 최신의 무기들을 7기동군단에 먼저 배속시킬까요? 그 이유는 7기동군단이 가지고 있는 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전시에 북진할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북진을 할 부대가 바로 7기동군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전시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다른 부대들은 전체적으로 방어 중심의 작전계획을 따릅니다. 하지만 7군단은 초월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고착된 전선을 뚫고 적진 깊숙이 진격하는 것이 7기동군단의 임무입니다. 즉 선봉군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래서 신형 전차와 보병 전투차, 장갑차, 자주포와 대공자주포가 나올 때마다 7군단 예하부대에 우선 배치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8사단과 11사단을 기동사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군 작전계획에 따르면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이주하나 평양을 점령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입체기동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입체기동 작전을 펼치는 주요 부대가 8사단과 11사단입니다. 이는 국방개혁 2.0에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8사단과 11사단은 유사시 북한 중심부를 향해 고속전진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속도를 위해서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8사단과 11사단의 전차대대의 전차가 모두 K2표 전차입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K2표 전차는 120mm 8강크로 무장한 탱크입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특성상 그에 맞추어진 탱크입니다. 현재 국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탱크 중 하나입니다. 또 두 사단의 기계화 보병대대는 K21 보병 전투차가 들어가 되는데 이 장갑차에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해서 공격력 또한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현공 대전차 미사일도 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화력은 배가 될 것이고 어지간한 구형 전차보다도 훨씬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7군단을 대적할 수 있는 북한 군단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전시에 7군단을 제일 먼저 맞닥뜨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단은 820군단인데 820군단도 7기동군단과 마찬가지로 전시에 빠른 속도로 한국 후방으로 돌파하는 게 임무입니다. 근데 820군단의 주요 전력이 천마호입니다. T-62 전차죠. 7기동군단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급 부대인 것으로 평가받는 평양 방어사령부와도 비교해봤을 때도 7기동군단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북한의 강력한 탱크인 성군호와 7기동군단은 어찌어찌 막아볼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7기동군단에게는 상대가 되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물론 7기동군단 하나가 중국군 전체를 분쇄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팩트가 아니니까요. 근데 군단급으로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로도 손꼽히고 있는 79집단군의 경우에는
군대는 계속 관음 부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을 빠르게 점령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79 집단군에는 3개의 군이나 보병여단과 1개의 기갑사단, 1개의 포병여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7기동군대는 화력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또 일본을 봤을 때도 일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인 북부 방면대의 경우 1개의 기갑사단, 1개의 기계화 보병사단, 2개의 차량화 보병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역시도 7기동군대는 화력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로 국뽕이나 이런 걸 제외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7기동군단에게 군단급으로 비교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군단이 없습니다. 최강 전력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대한민국의 든든한 군부대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7기동군단의 역할과 임무를 짜놓은 작전 계획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들립니다. 입체 기동작전이란 홍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작전을 따라하라고 지시해 만든 것인데요. 당시 미국은 이라크 자유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미국, 영국의 4개 사단을 투입해서 개전 한 달도 안 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민심을 다독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더 안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결국 미국은 2011년까지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빨리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점령하고 안정화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기동군단이 만약에 평양을 점령했다고 치더라도 이라크의 사례가 안 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7기동군단이 이런 숙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기동군단 7기동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